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킴의 차량 등록 사업소 바로 앞입니다. 오늘 모닝을 보냈거든요. 이제 탁송 기사님이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을 하러 왔습니다. 정말 이제 모닝을 계약금을 미리 한 2주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모닝은 갖고 이제 이전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등록증 보내드리면 정말 모닝은 저와 안녕. 사실 이런 이제 이전 뭐 차 보내는 건 너무 익숙한,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뭐 그간에 제가 차를 기변하는 그런 모습, 과정 이런 것들은 잘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그냥 카메라에 담게 되네요. 이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늘 진주로 가야 됩니다. 진주에 벤츠 S500, 그러니까 W221 S500 M273 엔진이죠. 8기통이니까 6기통 엔진은 7이 엔진이고, 그래서 고객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진주로 가야 되고, 개인 거래하는데 일단 나름 지금 오전이 좀 빡빡하게 바쁘네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 휴가 기간일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겠죠. 네, 이전 완료했습니다. 시원섭섭하네요. 아, 몇 가지 좀 삽질을 좀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 맨날 하는 일인데 아무튼 좀 뭘 안 가져오는 바람에 좀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휴, 덥다. 근데 확실히 휴가 기간에 그런지 저기 등록사업소에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고 저기 아무튼 김해 차량 등록사업소는 정말 제가 전국보다 최고, 정말 빠르고 신속 정확함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혹시 뭐 제 영상을 보시지 않겠지만 보신다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정말 김해 등록사업소는 업무 처리 속도도 빠르고 친절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빨리 진주로, 경남 진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서 밥 먹고 진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거리는 69km. 고객님하고는 1시에 뵙기로 했거든요. 개인 판매 차량이고 18만 얼마 탄 S500W221 06년식 차량입니다. 그 중기형? 후기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로 이제 그 익스테리어를 바꿔놨더라고요. 라이트 뭐 이런 것 뒤에 테일램프 이런 것들을, 그런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정비를 뭐 VGS라고 하는 일렉트로킷,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마운트 뭐 쇽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비를 잘 해 놓으셨다고 이제 광고글에는 올라와 있고, 일단 그래서 판매 가격이 얼마더라, 뭐 가격도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고객님께서 먼저 차를 고르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차를 같이 가서 좀 봐달라. 그래서 뭐 차에 뭐 고질병, 차마다 사실은 그 이슈가 있는데 대부분은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차가 주행거리가 오래되거나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품들이 이제 내구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갈아야 될 것들이 생기죠. 뭐 호스들, 뭐 밴드, 그리고 플라스틱류, 뭐 가스켓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능이 떨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부품들이 라디에이터, 서머스탯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게 그렇죠. 이제 이것도 뭐 가변, 흡기 가변 플랩이라든지 뭐 캠 어저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슬러지 때문에 기능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당연히 누유는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 미션 변속기 옆에 붙어 있는 뭐더라? ISM?
ISM인가? 뭐 아무튼 그런 그 일렉트로 키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고장나더라고요. 변속이 잘 안 들어간다던가 에어쇼크 같은 경우는 ABC 쇼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중량이 무거운 대형차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체 내구도가 좀 수명이 짧다는 거. 아무래도 무거운 무기를 버티다 보니까 보통 공통적으로 그렇죠. 무거운 것을 이제 받아야 되는 무기를 받아내는 부싱들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경차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죠. 이 차는 지금 15만 킬로 가까이 탔는데 부싱들 다 멀쩡하거든요. 뭐 멀쩡하진 않지만 아주 불편하지 않는 컨디션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저런 무거운 차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갱그레인이만큼 좀 신중하게 차를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아무튼 뭐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창대교입니다. 창원과 마산을 연결한 마창대교. 마산은 미더덕이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가보면 해안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골짜기거든요. 여기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바닷가의 한쪽 실핏줄 같은 그런 골짜기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더덕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서 다리를 건너서, 근데 왜 이 경로로 안내를 할까? 구도로를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가 마창대교입니다. 여기 밑에 그 커피숍 같은 것들이 뭐 어디도 그렇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경치도 좀 좋고 여기는 아무튼 바다 그 이제 길로 치면 한길이 아니고요. 그냥 골목길이에요. 바다로 치면 잔잔하고 폭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기지들이 많은 것 같다. 옛날에도 그렇고 배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정박하고 아무튼 여기 해군 저기 기지가 있죠. 여기서 58km. 아, 더 낀답네요. 여기서 합류가 되는구나. 여기서 남해고속도로 합류가 되네. 아, 이 앞차 얌차로 좀 들어왔네. 좌측 여기는 진마대로라고 하는 국도입니다. 이쪽으로는 사실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 거의 뭐 남해고속도로를 가니까요. 근데 이건 뭐 고속도로하고 똑같네. 그 통행료는 없으면서 그리고 경치도 좋고. 야, 오늘 고객님 덕분에 또 저는 또 눈호강을 하네요. 야, 진짜 하기야 요즘에 지방으로 나와서 이제 지방도를 타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차가 별로 없어. 왜냐면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뭐 이런 고속도로 저런 고속도로 각 지역마다 이제 고속도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방도 이용은 좀 덜 하는 편이죠. 그래서 보통은 차가 많이 안 막히는 경우가 많죠. 아, 여기 무슨 캠핑파크 수상스키? 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무슨 강이 있나 보네요. 차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방도를 처음 오는데 여기 지금 진주 문산읍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진주는 경치가 좋네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차들도 별로 없고 제가 진짜 여건이 된다면 살고 싶은 곳 1순위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 쪽도 가깝고 전라도 쪽하고도 가깝고 뭐 수도권 가기도 김해보다 좋고 그래서 참 진주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든다고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확실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차고지 다 왔습니다. 2km 좀 넘게 가면 판매자분의
아파트로 가나 보네요. 여기는 진주에서도 약간 저 외곽 쪽인 것 같은데 저 이쪽 동네는 태어나서 처음 와봅니다. 와볼 일이 없으니까. 직전하면 고성. 고성이 진짜 참 좋거든요. 차 다 보고 고객님 헤어졌고요. 뭐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차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판매자분도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복귀합니다. 네, 오늘은 뭐 본의 아니게 브이로그를 찍게 되네요. 일하는 거 오늘 너무 더워서 지금 못 찍고 지금 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 진주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고 갑자기 고객님께서 저녁에 봐줄 수 있냐라고 연락 오셔가지고 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진주 왔으니까 쓰레기 진짜 쓰레기 많은데 쓰레기 좀 버리고 그다음에 이 차가 지금 워셔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좀 담아서 워셔액을 워셔액 대신에 물로 채워놓겠습니다.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화장실 수리한다고 못 들어가게 돼 있네. 뭐 다음 휴게소에 들러서 물 받아가지고 하면 되죠. 뭐. 달려가겠습니다. 296km 남았고 지금 휴가 기간이니까 그렇게 막 막히진 않겠죠? 네. 차가 그래 왜 이렇게 많지? 3시 29분인데 다들 휴가 갔다가 올라가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 휴게소에 뭐 들러서 어차피 가스도 충전해야 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통영고속도로이고 아 에어컨을 세게 틀었는데도 날씨 외기온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좀 달리니까 좀 시원해지네. 에어컨 기능이 아무 이상 없는데도 야 진짜 더웠는데 좀 낫네. 아 오늘 오전에 본 차는 벤츠 W221 S클래스인데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상태가 진짜 좋았습니다. 물론 외판에 좀 약간 도색 부분 판금 도장은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상태가 좋았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안동에서 오셨어요. 안동 멀리 오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 날이 너무 더워서 또 지금 땀을 엄청 뺐더니 힘이 없네요. 입 닦고 커피나 마시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수동 졸음쉼터 여기 나와서 수동이 뭐야? 여기 어디 수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나? 수동 졸음쉼터에 들렀다가 워셔액이 아니죠. 물 채워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저 트럭을 뒤에서 쫓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속도가 한 90 정도. 저 트럭은 이제 풀로 밟고 있는 거죠. 커다란 트럭 뒤에 쫓아가면 공기저항 개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사실 연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공기저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화물차 뒤를 잘 쫓아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답답해서. 근데 지금 뭐 급한 게 없으니까 그런지 생각보다는 답답하지 않네요. 여기는 지금 통영 대전 고속도로 함양군 어디입니다. 아주 산세가 아주 험한데 아 적당히 배도 고프고 졸음쉼터에서 기름이라도 물 채워놓고 다음 휴게소쯤에 들러가지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252km가 남았습니다. 아 좀 시원하게 비나 한번 내리지. 졸음쉼터가 굉장히 크다. 넓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만 담으면 되니까 어디야 여기 있다. 여기 들러서 물 담아 오겠습니다. 아주 가득 담았습니다. 물 나오겠지? 아 좋다. 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이제 종점이 대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 합류했고
여기서 133km를 더 가면 이제 수원 차고지로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5시, 야, 이 시간에 차고지로 가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밤늦게 차고지로 가는 게 처음인데, 뭐, 물론 고객님께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셨겠죠. 충분히 이해하고, 퇴근 행렬에 약간 섞여서 가고 있습니다. 132km, 뭐, 수원까지, 아, 근데 수원 가면 차 안 막힐려나? 퇴근 시간이라서. 뭐, 가보면 알겠죠. 가스도 좀 떨어져 가고 있고, 네. 이쪽은 신탄진이죠. 확실히,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 보기는 맨날 중부고속도로로 해서 저쪽 뭐 어디야? 이천 뭐 이쪽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쪽으로 내려오네요. 물론 뭐 나중에 일 보고 내려올 때 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야, 가스가 쭉쭉 빠지네. 그래서 경부가, 아, 화물차가 이제 많이 없네. 경부고속도로가. 그리고 이 기간에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아, LPG 충전 불이 들어왔네. 휴게소 들러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나중에 뭐 영상 촬영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채널에, 뭐 저도 유튜버니까, 비록 인지도는 낮지만, 그 유튜브 채널에 중고차 상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채널을 보시고 미리 계약금을 거셨대요. 사실 제가 계약금 미리 거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은데 뭐 어쨌거나 오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계약금을 거셨으면 그냥 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뭐 궁금하네요. 일단 저도 궁금해서 이제 보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궁금합니다. 가격,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촬영을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왔습니다. 거봉포도 휴게소? 충전소 어딨어? 충전소가 어딘가요? 진짜 크다, 여기. 아, 저기 있네요. 수소 충전소도 있구나. 저는 뭐 LPG니까. 야, 다른 차들 쌩쌩 달려가네요. 퇴근 본능이신가? 하긴, 그럴만도 하죠. 피곤한데, 빨리 퇴근하셔. 쉬셔야지. 네, 여기 이제 안성휴게소인데, 오산을 이제 다 와가는데, 생각보다 차는 안 막히네요. 원래 안 막히는 건지, 휴가철이라서 안 막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야, 역대 최...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아무튼 이 시간에 차를 보러 이렇게 장거리까지 오기는 처음이네. 네, 여기는 10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니까 차 좀 막히긴 하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직진하면 되는 건가? 아, 직진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네, 3.7km 남았네. 고객님은 이제 금천구에서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를 또 이 시간에 와보긴 또 처음이네. 와, 그 다행히 차가 안 막혀가지고 그 스트레스 없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오니까 뭐랄까 좀 새롭네요. 이렇게 해질녘이 오니까 진짜 생소하다. 일단은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차를 보겠습니다. 층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다 여기 퇴근하신 시간이라 아무도 안 계시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들 퇴근할 시간이라 조용하네. 네, 이제 차를 다 보고 갑니다.
외판 도장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뭐, 기계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뭐, 판매자 분께서 워낙 약간 좀 방어 기제가 좀 심하셔서 영상자로 찍질 못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차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주행거리가 7만 킬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딱히 성우풍표환이라 한 게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이제 해야죠. 엔진오일, 뭐, 냉각수. 뭐, 가격 대비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짧고, 기계적으로는 괜찮았고. 그래서, 가격 대비 가치는 충족된다라고 보이고,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 영상을 못 담아서 죄송합니다. 아, 이 시간에 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조용하니. 아, 제 차는 가야죠.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이 한 9시 된 것 같은데? 9시네. 오, 집에 가면 새벽이겠네요. 아휴, 뭐 일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튼 갑작스럽게 이제 고객님 연락받고 왔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아, 이제 여기도 자주 오다 보니까 익숙하네, 아주. 네, 일부러 차는 바깥에 세워놨습니다. 아, 덥다. 고객님하고 오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도 늦고, 뭐 전혀 상관없는데 고객님도 빨리 마무리해야죠. 그리고 판매자분도 계시고 해서 깊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저도 여기 근처에서 일하고 싶네. 왜냐면 너무 멀리 다니니까. 하지만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타고 싶어 퇴근하시네. 여기도 시골이네. 주변에 불빛이 없다.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시간은 9시 4분이고 도착 시간은, 야, 새벽 1시 17분이네요.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차는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판매자분의 방어 기제가 나쁘신 분 같지는 않았지만 방어 기제가 생각보다 세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보느냐, 무언 중에 그런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판매자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구매자의 또 입장이라는 게 있고, 또 고객님께서는 이전에 차를 잘못 사가지고 고생을, 마음고생을 하신 적이 몇 번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 중고차는 매번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저 유튜브 채널에 뭐 올리고 판매하는 차량이라 그런지 그런 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고, 그래도 차는 잘 사신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또 이제 계약금을 적지 않은 금액을 미리 지금 걸어 놓으셔가지고 차를 또 안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어쨌거나 좋은 차라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빡시게 내려가야죠. 빡시게. 거리는 358km고 오늘 하루도 1000km 찍겠네. 일단 가다가 경북 어느 좀 내려가면 휴게소 들러서 적당히 하기가, 지금 뭐 먹으면 살만 찌고 그냥 내려가야죠.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1시 19분이네요 딱 예상한 시간 그대로 도착했네. 생각보다 피곤하진 않아요. 뭐 장거리 다니는 건 뭐 매일 하는 일이니까 피곤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멀네. 이게 보시는 저의 일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새벽에 매번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장거리 갔다가 쫙 짐 빼고 운전해서 복귀하고.
이제 장거리 운전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데, 근데 사실 운전하는 것보다 이럴 때 거의 뭐 갖고 있는 체력의 한 70%를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30%의 체력으로 운전을 하고 그러거든요. 아, 운전 오래 했더만 다리